그냥 즐거워서 재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개발한 로봇들이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저는 진짜로 믿음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 대단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와 대단하신데다가 되게 말씀도 잘 재밌어서 즐겨서 하니까 네, 네. 저렇게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신나요. 박사님 초면에 좀 네. 죄송하지만 네. 얼굴 뵈니까 네. 장난기가 이렇게 많아 보이세요. 지금도 장난꾸러기고 사실 전 태어나기 전부터 장난꾸러기는 거 아세요? 왜요? 왜요? 뱃속에서 내가 발기질을 막 했대요. 그때 아버지께서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왜 그 데니스 더 메네스 네? 장난꾸러기 네? 데니스 그걸 보고 계셨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화 네.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 그럼 태어난 남자면 데니스라고 진짜로 해서 제 이름이 그래서 데니스가 된 거예요. 네. 내가 앞에 가는 게 편하니? 한평한데 그래도 좀 내가 끌려가니까요? 내가 어디 있는 게 편한지 얘기해 줘. 네 가만 있어봐. 저기 오는 것 같은데요. 아 그래요? 네. 어, 여기 오고 있네. 근데 세진이 여기 올라올 수 있을래나? 어.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줄까요? 네, 그러죠. 세진아. 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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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, 원진 씨. 안녕하세요. 저 세진이 만나러 왔어요. 예, 반갑습니다. 저희는 안 만나시고 저희는 이제 더불어 왔습니다. 대리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아유, 커피만 되게 지지로 있다. 너무 죄송해요. 자, 우리 좀 먹죠, 일단. 네? 아, 네. 뭐 준비하셨어요? 네. 재료가 뭐가 있냐니까, 뭐, 토마토도 싱싱해 보이고, 간단히 오믈렛 하고요. 야 샌드위치 하고. 세상에. 우와. 아니, 이것도 사물 한번 하세요. 데니스 홍 빠져. Welcome to Dr. Hong's Kitchen. 자, 지금부터 요리 시작하죠. 토마토. 아주 계란도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. 계란도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다. 맛이 없어요. 맛있다. 드세요. 드시면서. 맛있네요. 이거 진짜 맛있네요.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10대 젊은 천재 과학자가 만든 오믈렛을 드시고 계십니다. 저기 데니스 홍 박사님 아세요? 이제 알아요. 처음에 데니스 홍 했을 때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? 처음에 데니스 홍이라 했을 때 격투기 선수인 줄 알았어요. 격투기 선수? 아니, 아, 데니스 강구르 데니스 누군지 정말요?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, 정말. 전 네. 얘기만 들었는데 로봇이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은희 씨 로봇에 관심이 많아요?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아, 그래요? 난 너무 싫었어. 제가 기계를 알아서 만지는 게 아닌데 네. 아 이거 좀 쪼아볼까 이러고 나서 좀 쪼았는데 알고 보니까 헐거워서 조여볼까? 아 조여볼까요? 편하게 해도 돼요. 드라마 아니니까 본인 하던 대로 그냥 편하게 좀 안 돌아가니까 좀 쪼아볼까 이래서 좀 쪼아봤는데 아니 잘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탈탈탈탈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고치고 약간 딱 센스가 있으시네요. 그러니까 완전 기계체죠. 멀쩡한 것도 만지면 바로 고장나요. 정말 만지면 고장이나요. 우리 로봇 만지지 마세요. 로봇 안 좋아하세요? 전 참 박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스타워즈? 네. 그 영화를 보고 로봇공학자가 되기로 꿈을 꿨다고 네. 말씀하셨더라고요. 저는 스타워즈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? 저는 가지고 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아 정말 왜냐면 스타워즈가 다 잘생긴 사람들만 나오잖아요. 특이하네. 요다에 나는 완전 꽂힌 거예요. 닮았어요. 요다가 완전 웃음 포인트잖아요. 그 스타워즈에서 요다 없으면 사실 큰 재미, 웃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 요다가 현자잖아요, 거기서. 근데. 그것도 몰라요. 그냥 뭐 어쨌든 요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. 깡땡큐 여행을 마치고 나면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공통점들을 발견하고 가거든요. 네네네. 두 분이 오늘 어떠실지 참 궁금해지네요. 아직은 사실 공통점은 모르겠는 게 서로 좀 견제하고 있어요. 박사님, 네. 세진이 결국 만나셨어요. 네.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. 네. 로봇 딸이 세진이라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리 걸어가는 로봇을 만든 뭐 책이 있나 보다. 아. 로봇 책인 줄 알고 라이벌이 나온 줄 알고. 네, 그래서 누구야 이 세진 박사. 로봇 박사 누구야. 봤죠. 봤는데 스토리 읽어보니까 그 너무 제가 감동한 거예요. 그래서 만나보고 싶어서 미국에서 만나러 날라온 거예요 제가. 우와. 네, 네.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만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학자들이 사람이 두 다리를 어떻게 걷는지 아직 잘 몰라요. 스포츠 의학적으로나 하여튼 그 메카닉스 아직 잘 몰라요. 오. 그래서 보잉 로봇을 만들고 그거를 걷게 하려는 노력에서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새로운 의족 개발에 쓸 수도 있고 좀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로봇 다리를 사용하는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
뭐가 어떤 건 했으면 좋겠다는가 그런 인포메이션도 제가 받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새로운 로봇 다리를 세진을